반갑습니다. 중국에 계신 메가 스터디 학생 여러분, 저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연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지난 캐스트서 선생님이 그 문제집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, 어쩌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. 어, 일단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. 여러분이 이제 궁금했던 요소들을 좀 알려줬다고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, 어, 댓글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있어가지고, 그,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몇개더 해보려고 해요. 음.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산 실수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에 대한 거, 크게 두 가지인데, 일단 계산 실수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선생님의 게스트 한번 촬영을 하기도 했고, 다음 게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, 이번 시간에는 오답노트에서 한번 해볼게요. 오답노트. 오더노트 정말로 이야기가 좀 다양하죠, 그죠? 오더노트를 뭐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,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,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고등학교랑 재수할 때 이야기를 먼저 해줄게. 왜냐면 수학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웠다기보다 (1~2학년) 때 (1~2~3학년) 때까지 내신 파이터였는데 내신 파이터에서 이제 수시 떨어지고 나서 정시 파이터로 돌아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돈의 수학 공부를 좀 이렇게 좁게 좁게 하다가 재수할 때 이제 한 번에 왕창 이렇게 다 풀어서 크게 크게 좀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어~ 떻게좀 양치기를 좀 했었어 어, 문제를 좀 많이 풀었었어 그~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달에 문제를 그좀 두꺼운 거 사가지고 모의고사 모음집이 있거든요. 하루에 한 회분씩,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하나씩 분씩 풀고, 일요일에 왕창 복습하고,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일요일에 왕창 복습하고, 그 다음에 풀 때는 시간에서 풀고,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고,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다 다 하고 있을 거야. 근데 그 상태 어떻게 했냐면, 내가 그,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억을 하고 싶고 간직을 하고 싶은 거야.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몰랐으니까 그거를 이제 오려가지고 모아놓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오릴 때 수학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오리면 뒤에 그 내가 앞에도 틀리고 뒤에도 틀리면 뒤에 문제를 오릴 수가 없게 되잖아. 그래서 그걸 다 복사했어. 복사해가지고 그걸 다 오려가지고 다 이제 스크랩을 했습니다. 스크랩을 해가지고 거기 에 있는 문제 틀린 방법을 아 틀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, 올바른 풀이를 밑에 막 적어가지고 연습장에 다 붙여놓기 시작했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 종이 오리고 있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펜시점을 가가지고 그 당시에 펜 시점이라고 있었어 모닝글로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가가지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때 당시에 뿡깡가 뭐 있었어요 그최애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노트 음. 두꺼운 걸세권 사가지고 그 다음에 한 권은 뭐 지금의 예를 들면은 한 권은 뭐 수학2, 한 권은 미적분 1, 한 권은 확통. 아,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지. 아.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있는 노트, 여기에는 노트, 여기에는 노트.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좁게 진짜 좀 표지가 예쁘다기 보다 얇지만 양이 많은 거. 연습장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 모아놓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수투에서 뭐 중요한 개념, 잊고 있던 개념, 중요하다고 했던 개념, 뭐 테크닉 같은 걸다 옮겨 적기 시작했죠. 아 이거는 내가 수투의 비법이야. 이건 미적원의 비법이야. 이건 확통의 비법이야. 아, 이렇게 세 권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그 연습장에는 내가 각종 틀린 문제들을 다 붙여가지고 풀이를 적은 이런 걸 모아놓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 내 가방에는 항상 이렇게 네 권이 있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거를 수능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봤어. 한 번도 안 봤어. 물론, 얘는 좀 공부하긴 했죠. 공부하긴 했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는 할수 없어. 음. 어, 그래서 오던트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, 일단 얘 같은 경우에들은생 쌤이 어느 순간 뭘 하고 있냐면은, 복사하고 오려놓고 있는데, 그 문제를 좀더 충실히 공부한다기 보다, 내가 새로운 문제를 자꾸 풀면서 틀리는 게 많아지니까, 이게 어느, 눈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풀로 붙여봤니? 나중에 부풀어 오릅니다. 그래서 이만해지는 거야. 백과사전처럼 변해가지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지 않게 막 아, 그렇게 돼 있고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답이 기억나더라고 풀도 기억나고 아 그러면 공부했다고 또 생각을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해야 될 양과 이거를 봐야 될 양이 서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부담스러워지면서 다시 펴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. 문제집 푸는 방법이랑좀 비슷한데,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. 자, 왜냐하면 여러분이 틀린 것을 다시 보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. 수학은 있잖아, 문제집이랑 그 교재 자체가 교재 자체가 오답 노트랑 같아져야 돼요. 응. 어. 그러니까 문제집은 여러분이 한번 사 어, 그다음 풀지.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그 틀린 걸 고치게 될 거고, 맞는 걸 확인하게 될 거고, 그리고 안푼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또 삽니다. 그리또풀 거야. 동그라미 치고, 틀린 거 다시 보고, 또살 거야.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. 그러니까 한 문제를 여러 번 보고, 또 보고, 또 보고,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방법대로, 또 보고, 또 보고, 또 보면서, 내가 이 책에서 있잖아, 진짜로 모르겠다라는 문제를 다섯 문제 정도만 추리세요. 그리고 그를 칼로 오려버려 책을 찢어버려 거기를 그리고 다시 그걸 보지 마. 음. 그러면 그 책을 진짜 알차게 완벽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야. 그 다섯 문제만 여기다 붙이세요. 알겠지? 그러면 문제집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오답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 교재는 이렇게 내가 분별해서 양을 늘릴 게 아니고 단권화 시키세요.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인간 교재에 대한 개념서 혹은 교과서,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는 비법 노트들에 한 권에 내가 다른 건 공부할 때 여기 없던 내용들이 나오면 계속 계속 집어넣는 거야. 딱 단권화 시켜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면 개념은 정리되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중요한 걸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보다 이거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개념서에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놓는 거지. 마치 내가 다음 달 수능인데 더 이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그 책만 보면 딱 끝날 수 있게 단권화 시키는 거야. 알겠죠? 개념은 단권화고요. 문제집은 딱 다섯 문제만 추려.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유형이 없게 될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오답노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 정말로 내가 본 케이스 중에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얘들아. 연습장을 새거 사요. 그다음에 여러분 틀린 문제를 옮겨 적더라고. 옮겨 적고 여기에 올바른 풀이를 적고 두 번째 페이지에 또 틀린 거 옮겨 적고 요건 난 아니라고 봐.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도 단과 강사하고 를 있지만 선생님 이 종합반에도 한 5년 있었고 음, 대수 종합반에도 있었고 담임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학생들이 푸는 걸 많이 많이 지도해 봤는데 문제를 옮겨 적은 학생치고 글씨가 안 예쁜 친구는 없었어 글씨 다 예뻐 그리고 이게 1 0장이 넘어가는 친구도 없었고요 이 나중에 낙수 노트 혹은 개념 노트 혹은 영어 단어로 변하면서 본질이 흐렸죠. 응. 그래서 문제를 적는 건 여러분이 글씨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문제를 옮겨 적어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한석봉 돼 있을 거야. 문제를 옮겨 적은 친구들 치고 오덤트가 체계적으로 변한 친구를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비추천하고요. 수학은 문제를 옮겨 적는 건 하지 마세요.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의 집을 털어서 다섯 문제 이내로만 모르는 게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한 것만 집중적으로 좀 파다 보면 그걸 나중에 이렇게 푹푹 찢어버려. 아, 찌, 어? 틀리는 페이지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혹은 찢어가지고 그냥 딱 붙여놓는 것 자체로 여러분 큰 재산이 된단 말이야. 알겠죠 오답노트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하, 사실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학습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많이 달라지는 유형 중의 하나인데 뭐 어떤 선생님은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뭐 각자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그 내가 봤던 친구들 그다음 내가 공부할 때 상황을 좀 비추어 다서 생각을 해다 보면은 오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알겠죠. 지난 퀘스트에서 문제집 푸는 방법에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어서 생각을 하세요. 문제집은 가급적이면 양을 점차점차 점차 줄여나가면서 여러 번 보기. 그러면서 모르는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것만 딱 정리하는 게 오답노트입니다. 여러분 모르는 거 전부 다 옮겨 적고 정리하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겨울방학 한창 진행 중일 텐데. 음. 여러분 끝까지 우리 3월 될 때까지 계속해서 파이팅하고 다음 시간에서도 우리 관련된 학습법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